저는 진짜 엄마 말을 듣기가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해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공부 왜 안 해? TV 그만 보고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 라고 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엄마가 저번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네가 방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줄 알았다. 근데 늘 들어가면 책을 읽고 있더라. 딴짓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되게 부모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절대 이해해주기 싫으면 미움의 고음이었구나. 그때는 뭐 마음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다는 것도 몰랐지.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미 엄마가 뭘 시키면 안 해버리고 이렇게 난리를 피웠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이미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전에 아, 얘는 안 건드려야 공부를 하겠구나 감을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청소해라 하면 싫어하는 그 내색이 좀 역력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전 주관적으로 어머니는 또 어떨지 모르지만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니까 공부에 대한 기본 방향성과 가이드라인 정도는 챙겨주지만 그 이상은 푸시를 이제 안 하셨어요. 왜냐면 푸시하는 순간 얘는 공부를 안 하겠구나라는 걸 아신 거죠. 거기 어머니는 좀 현명하신 분. 변지아기 엄마는 같은 친구로 같은 내말 들어줘 이렇게 하면서 했던 스타일이고, 우강아기 엄마는 이렇게 위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요 애가 어떤 스타일이고 이렇게 해야 내 말을 듣겠지 하면서 똑같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애고는 맞는데 이 방법이 좀 결국 제가 산수에서 빵점을 맞았는데 그게 하나의 원리를 모르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어요. 빵점을 받으니까 제 의식에서도 그러니까 많이 놀 때인데 아 이거 뭔가 내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 느낌이 온 거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산수 공부 좀 할까 했을 때 능동적으로 엄마한테 이제 학습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충격이 스스로 오면 자발적으로 잘하지만 시키면 안 한다라는 거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센서가 살아있는 아기였네. 충격이 왔을 때 그걸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아팠기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올라왔고 그 두려움이 주는 센서가 고장이 안 나서 작동하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공부를 하잖아. 근데 그 정도면 진짜 모범생이고 착한 아기지. 센서가 작동을 해도 그 센서 작동 그거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가파로 가는 아기들이 많고. 그 모범생이 아닌 아기들은 다 그거야. 모범생은 센서 작동이 돼서 너 위험해, 너 빵점이야. 그럼 오 내가 빵점? 하면서 이제 하는 아기들이고, 그렇지 않은 아기들은 뭐 빵점이거나 말거나 내 인생이 뭐막 나는 나 나의 길 간다. 뭐 인생이든 뭐든 뭐 이렇게 가는 막아들인 거지. 근데 그게 뭐 어떤 인생이 잘했다 못했다 이제 그런 거를 벗어나서 사실 이렇게 반항하다가도 자기 길을 찾고 잘 사는 아기들 많거든. 에너지를 그렇게 써버리는 거니까 인생에 어쨌든 행복을 느끼는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거에 생각을 안 해봤거든. 마음 공부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상담하는데, 애를 공부하게 만드는, 뭐, 애의 인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땡! 오답. 정답은 뭐야? 내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면 돼요. 내가 공부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 우리 엄마랑 한번 얘기했더니, 아, 채찍이 내려갔네, 진짜. 아, 살만해, 이제. 이런 공부를 하든가. 아, 이거 공부는 내 길이 아니야. 다른 거 해야 되겠어. 그런 고민을 얘기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거를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믿어줘. 그런 어떤 내 인생의 지원군이랄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말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행복하고. 그런데 친구와 다른 점은 친구는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거나, 나의 지원군이 되기는 힘들거든. 고민을 같이 얘기해서 해소는 되는데, 근데 부모는 그 역할까지 할수 있는 거지. 특히 엄마라는 이름은 내가 이 공부 가르치면서 해라 엄마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신인 거야. 진짜로 영체님인 거야. 어떤 부분은 육신의 부모가 잘 작용을 해줄 때는 어릴 적의 아이에게는 부모는 신인 거예요. 엄청난 의지처고 엄청난 지원군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을 받쳐주고 정말 참그 아름답다운데 거룩한 이름이 엄마지. 그래서 진짜 엄마처럼 해줄 수 있다면은 진짜 사랑. 내 엄마를 막 얼굴만 봐도 짜증나가니라. 내 엄마 보면 너무 행복해. 우리 엄마 없이 나못 살아. 사랑해 이런 엄마가 돼줄 수 있는 세상 최고의 스승이겠다. 방향을 못 잡고 처음부터 그게 틀린 거야.
공부를 자기가 판단해. 아, 공부를 얘는 열심히 시키면 난 좋은 부모. 얘도 인생이 잘 필 거라고. 너무나 가치관이 뚜렷해.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출세하고 잘 살 거라는 그런 망상을 관념으로 주입받은 거죠. 우리 현대사회에서. 사실은 공부 안 하고 반항했던 아가들 중에도 성공하고 이런 아가들이 많고, 그치? 다른 쪽에 재능 있는 아가들은 그쪽으로 출발했을 텐데, 그렇게 자기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가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되고, 자식은 부모한테 그분의 의사를 존중하고 맞춰주긴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고 싶어요. 제가 6살 때 피아노를 쳤거든요. 근데 그때 피아노 학원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고 집에 와서 막 이렇게 똥땅똥땅 하면 엄마 아빠가 그걸 너무 좋아하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 이렇게 내가 이걸 하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면서 그때부터 피아노를 막 쳤죠.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서 하루는 레슨 선생님이 집에 왔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와. 초등학교 때 인문계 학교를 갔어요. 안 받는 거예요. 못 다니겠는 거예요, 학교를. 그거를 그만두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게 피아노 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대를 선택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의지가 아니라 이거를 하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인생을 살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또 바꿔 말하면 본인의 의지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집착이 아니까. 그래서 우리 수행자 중에 한 명도 자기가 좋다고 축구선수 열심히 해서 7년 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그랬잖아. 그건 부모가 거기 부모는 모든 걸 허용하는 부모. 좋다고 그러면 해! 이렇게 해주고, 싫다고 그러면 하지 마! 이런 부모였거든. 그건 상관없는 거야. 마음의 작용일 뿐이야. 마음은 사랑받겠다고 집착으로 막 매달려서 뭘 하잖아? 반드시 버리게 돼 있어. 힘드니까. 그런 어떤 프레스가 전혀 없어야 돼. 내가 나한테 압력을 주고 있는 걸 알아야지. 부모가 압력을 줘서 주는 게 아니야. 에고 자체가 이미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겠어 하는 순간 나한테 압력 주고 너 사랑받으려면 해야지 이러는 존재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피아노 치고 엄마 아빠가 좋아해. 내가 행복할 때만 치고 안 할 때는 안 쳐야 되는데 그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이 에고가 벌써 해야지 사랑받으려면 그러니까 처음엔 사랑받는 재미 쫄쫄 빨면서 했어. 좀 지나면 그 압력이 느껴지잖아. 그 압력 때문에 싫은 거야. 피아노가 싫었던 게 아니야. 피아노만 보면 벌써 딱 올라 너 사랑받으려면 잘 쳐야지 하는 그 가해자가 떠버려. 에고가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는 거야. 너무 받고 싶어서 처음엔 하다 나중에는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놔버리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에고가 할 때는 사랑받으려면 이걸 잘하면 사랑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프로가 된다는 게 뭐냐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집착으로 할 때는 아마추어. 근데 그걸 돌파하고 그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죽어버려 어느 순간에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은 그 에고가 누구냐면 이제 사랑인 거 뭐 너무 힘들어. 이거 하니까 사랑받는 것보다 이 노력하는 게 더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는 거부하는 거. 걔를 죽이면서 그냥 계속 밀어붙여서 죽였다면 이제 프로가 되는 거지. 그때는 또 한동안 너무 행복해서 하고 세계적인 대가들은 다 그거예요. 그 집착의 에고를 다 죽여서 나중에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그냥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청중이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 환희에 젖어 있잖아. 연주할 때. 그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서가 아니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거기서. 그 성장기 때 공부는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에너지가 늘 스트레스였고 괴로웠고 결국 이제 대학 들어간 이후엔 글 보는 게 싫어져 버렸었는데 절에 가서 생활하면서 글을 안 보다가 그러니까 평상시 안 보다 적게 본 거죠. 그러다가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불교학 그 석사 과정 갔을 때는 아무도 나한테 그 석사를 따라고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스님이면 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심심하니까 경전과 영문 그 학자들이 이제 불교학은 그 서양이 더 잘 되어 있거든요. 영문책을 보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석학들의 얘기를 보니까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하염없이 즐겁게 공부를 유일하게 했었던 한 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박사과정 가니까 이제 남들의 기대가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이미 망가도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 프로가 되지 못했던 거죠.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집착은 자기를 이미 그때부터 프레스를 주는데 네. 안 주고 싶어요.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 또 에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안 줘야 되겠다.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도 닦는 게 바로 그 에고를 없애는 그 에고를 인정받겠다는 에고와 나를 프레스를 압력을 주면서 잘해 하는 에고는 같은 에고거든. 그 집착이 놓아지는 건 뭐냐면 그 압력 주는 가해자와 압력을 받아서 두려워하는 그 아기가 같은 아기라 그 두려움과 수치가 내려가야 돼. 수치는 뭐예요? 수치 주 똑바로 해. 너 그렇게 하면 사람 못 받아. 수치당해. 그러면 또 한쪽에서 너무 무서워. 내가 나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헛된 싸움. 내가 나한테 가해하고 수치 주고 내가 수치 당했다고 두려움에 떨고 수치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그 원맨쇼를 끝장내는 거지. 그거를 딱 마음의 눈으로 알아차려서 그거를 죽이면 집착이 딱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집착이 내려가면 그때 환희의 세상이 열려. 집착 없이 그냥 하는 건 뭐를 해도 행복해. 그래서 우리 학교 갈 때 왜 개미가 이렇게 노는 걸 봐도 하염없이 보잖아. 재밌어서. 그 저도 자기 압박이라는 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대학을 이제 고3 때 떨어졌어요. 제가 원하는 데 못 가고 재수할 때 이제 성적을 많이 올리긴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저 자신 혹독하게 이제 공부를 애고한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좋은 데 안 가도 괜찮다라는 말을 분명히 선포했고 형 누나는 당연히 뭐 저한테 스트레스를 줄 이유가 없고 그런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양을 공부를 했거든요. 15시간 막 달렸거든요. 그때 그 느낌을 보면 세상 누구도 저한테 압박을 안 주는데 저 자신한테 자유혼자 확실하게 막 조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죽어가는데 영혼이 막 죽어가 막 이러는데 안 들려. 이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계속 사랑받는다는 거의 정의를 잘 모르는 거지. 사랑은 알고 보면 오직 신성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랑은 아픔이 따르고 대가가 따르고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아닌 거야.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도 힘들지 않고 영원히 받을 수 있고 무궁하게 생명처럼 샘솟는 사랑은 신성의 사랑밖에 없는 거야. 본래의 사랑. 영채님의 사랑만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한테 인간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를 괴롭히게 되고 나를 괴롭히게 되고 그 집착이 죽지 않고 사랑받고 싶다는 그 집착으로 하게 되고 집착으로 했는데 상대가 반응이 시원찮아. 상대를 힘들게 하고. 그런 거지. 그런데 우리 은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했어. 성적이 잘 나왔어. 부모가,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하던가. 어머니 기뻐하셨죠. 그 입 합격 딱 됐을 때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흐뭇한 느낌 저도 볼 수 있었고 저 자신도 한 두 달 정도는 흐뭇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느낌이 사라지니까 매우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달성을 해야만 인생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 명백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거의 반쯤 지친 상태니까 대학 가서 정작 해야 될, 저 이제 법학과였으니까 법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열정이 전혀 안 올라오는 거죠. 근데 친구들은, 제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새로운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거가 즐거워하는 표정이 있었거든요. 덜 지쳤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그때부터 이미 사실상 놓기 시작했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물론 선포를 하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선포는. 마음에서는 걱정되니까 이 아기가 몸도 상하고 그럴까봐 안심시키려고 할지 실제로는 그 집착의 끈을 엄마가 갖고 있는 걸 무의식은 다 알아요. 무의식은 우리 모두 하나인 게 너무 명백한 거야. 지금 이렇게 분리된 현실이 진짜 같지만 엄마가 내가 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우리는 서로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거야. 응,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진심으로 내려놨어야 되거든. 근데 엄마도 표면의식으로 내려놨지만 마음까지는 이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냥 엄마도 같이 동의를 했던 거지. 대신에 두려워서 나는 이런 거지 표면적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나는 네가 강요하지 않았다. 강요 안 했다.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근데 맞아요. 그 제가 그래서 법대 가서 2학년 가니까 친구들 다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또 하니까 혼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했거든요. 이제 점수가 진짜 안 나오는 거죠. 집안 분위기는 사법고시 다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무의식 속에서 서로 원하는 걸 알고 그걸 맞춰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근데 또 그게 자기 마음이거든. 자기 마음이 내려가면 상대도 내려가고 상대가 내려주면 내 마음도 내려가고 그 원리를 마음 세션 하는 거예요. 그 아기에 집착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내 거로 보고 이렇게 내려주고 아픔을 느껴주면 같이 내려가고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죠. 특히
그 소통이 한마디로 말해서 다 헛소리인 거지. 마음 따로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따로 입 따로 이렇게 나오니까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소통이. 그리고 내가 말한 그런 부모 되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려운 거지. 나랑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게. 그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지. 말로는 뭐 좋은 말 다 해주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을 알기 전에는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부모가 될 자격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이 마음 공부라고 결혼해야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아버지가 원래 공부에 별 취미가 없으셨던 분이라 압박을 좀 어머니와는 다른 성격으로 명예 쪽으로 할 것 같긴 한데 소통이 없었거든요. 전 아버지와는 거의 그런 부분은 소통이 근데 저도 없었어요. 계셨지만 아버지 테니스 치러 아버지는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었어요. 아빠는 엄마는 집착하는 애고 그러니까 막 집착적으로 자기를 투사해서 이렇게 해야 돼 압박하는 거지. 아빠는 버리는 애고 자기 마음을 다 버렸으니까 딸내미도 그냥 방치 버리는 거고 엄마는 집착하고 저한테도 그랬고 동생한테도 그랬고 그런 공부적인 부분이나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부심은 전혀 없었고 근데 엄마도 그 제가 한 고등학교 이때쯤부터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러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를 저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거나 너가 원하는 걸 해라 하지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말은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꼭 여기에 뭔가에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엄마도 집착이 깨진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계속 머리로는 해줘야 돼. 이게 맞다는 답을 알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마음은 늘 잡고 내 뜻을 잡고 있는 거야. 항상 애고는 자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음대 미대 만약 어디를 가기를 원해. 근데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내 뜻은 있는 거야. 그 뜻이 없어야 돼. 마음에서 제가 어디를 갔으면 이렇게 됐으면 이런 게 기대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완전한 그 무의의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래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무의식에서 얘가 요 대학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한자 구석에 있는 한은 그거를 아는 거야 상대가. 그래서 그걸 압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애고가. 이 애고가 자유로워진다는 게 그 애고가 죽지 않으면 이 그 애고 다 죽었으면 엄마가 압박을 해도 뭐 안 통하겠지. 그러니까 편안하겠지. 아니면 엄마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애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하거나 그래서 그 압박감은 머리에서 줄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스스로 제 어머니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좀 수수께끼가 풀리는 게 어머니 아픔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공부를 잘 하셨거든요. 외할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서울 유학을 막았어요. 부산 집 근처에 살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고등학교 아마 2학년이 하여튼 뭐 그때부터 공부가 확 싫어져 버리셨거든요. 근데 그 공부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던가 열정을 갖고 있었던 분이 그게 깨져버리니까 이해 못 받고 그것이 자녀 때, 그러니까 저희 형제 때 잠재의식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형은 애초에 초등학교 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를 무조건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형이 책상에 앉아있고 공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형은 칭찬받고 그래서 인생은 책상 위에서 굴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무슨 거죠. 그래서 언젠가 나도 저 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저 책상 고학년 가면서 자연스럽게 책상에 붙어있는 이런 구조로 간 거죠. 근데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잠시 어머니 마음이 되어보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군 이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었는가가 그 아기한테 전사되는 걸 알아야 돼. 유전인자로 마음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인정받고 싶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그리고 막 좋은 대학 가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인격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게 충족이 되니까. 그런데 그걸 좌절당해서 그 엄청난 집착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 전사가 되니까 자식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래야만 사랑받는다고 스스로. 근데 이제 지금 나를 생각해보면 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 결이 우리 아빠가 아니 내일 분명히 시험을 보는 날인데 오늘 토요명화를 해. 그럼 날 풀어. 아빠 나 공부해야 돼요. 공부보다 중요한 게 인생에는 많아. 그리고 그럼 나는 국가와 민족을 해. 뭐 엄청 큰 일을 하는 영화 가고 이렇게 보다 뭐 남녀 뜨거운 사랑을 해. 마지막에 사랑 때문에 죽어 막 끝. 그게 끝이야. 그러면
이거 왜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넌 이게 감동이 없니? 아니 내일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아빠는 우리 딸이 이런 뜨거운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래. 그러면 우리 아빠 이상하다. 나는 남의 아빠는 공부 잘하기 원하는데 내 친구들 말 들어보면 왜 우리 아빠는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엄마는 아예 공부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엄마는 관심이 없어. 왜냐면 본인이 너무 아프고 사랑받고 싶은 여자애고가 세니까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 오직 자기가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기에 집착하고 사셨던 거야 평생은. 이제 아빠 죽으니까 나한테 집착하고. 그러면 그런 압박은 전혀 없었고 아버지는 나한테 기대하는 게 굉장히 내가 느끼기에 낭만적이고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여성, 자유분방한 여성을 원했던 것 같아. 공부하러 한 적이 근데 나는 자발적으로 했는데 왜 했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약자이고 수치가 심해요. 우리 집안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뭐 돈을 벌어줄 수도 없고 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공부 잘하는 거야. 공부 잘하면 칭찬받고 어느 날 전교 1등 했더니 엄마가 왔는데 우리 엄마가 막 파마머리에 막 이렇게 몸빼 입고 왔는데도 막 전교생 학부모들 막 거기에 막 의사선생님, 판검사 막 좀 이렇게 잘 사는 집 자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엄마 아빠들이 다 와 있는데 막 교감선생님이 그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전교 1등짜리라고 하면서 엄마 일어나라고 엄마를 일으키더니 그분들 이제 수치였던 거야. 박수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 부모들은 그냥 박수쳤지. 1등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막 인사하고 근데 막 그때 엄마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상 승된 느낌. 완전.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효도가 이거구나. 우리 집 네, 할 수 있는 효도는 이거구나 해서 스스로 그냥 공부했던 거지 아빠는 아빠가 원했던 건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 저희 아빠를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내가 그분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해를 못했는데 그분의 정신세계가 난해했다고 이해가 돼. 왜냐면 뭐 이런 적이 있었어. 미술 선생님이었으니까 미술 대회를 데리고 나간 거야. 학생들을 1등을 했어 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아빠가 기분 줘서 그래 선생님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얘기해봐 이랬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엉뚱하리도 나이트클럽을 가고 싶다고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 디스코텍이지 나이트클럽은 성인이 돼야 가잖아. 근데 우리 아빠가 그거는 성인이 돼 이래야 되는데 그래 가자 이렇게 한 거야. 갔어. 어떻게 통과했느냐. 내가 어디 선생님이다 내 제자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진다니까. 그 사람은 또 선생님의 권위가 높았잖아. 높았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줘서 그것만 하고 말았어야 돼. 맥주를 시켜서 마셔. 선생님이 주는 한 잔씩 마신 거야. 너무 좋지. 막 여고생들이 갇혀있다가 디스코텍에서 막 노래도 하는데 과일 안주에 막 시켜서 맥주를 한 잔씩 주고 막 딱 알딸딸해 춤도 춰 이런 다음에 얼마나 웃겼는지. 애들이 막 취해서 해롱해놓고 선 이제 아빠가 택시를 다 데려다 준 거야. 집에 데려다 주고. 근데 부모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멀쩡하게 들어왔으면 애들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취했으니까 왜 그랬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1등 했다 선생님이 맥주를 사줬어. 나이트클럽 갔어. 다 부럽겠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 교육청이 뒤집혀갖고 아빠가 거의 잘릴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울고 불고 막 하나일 가출을 하고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했다고 막 가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학교에서 막 단어서 눕고 애들이 학생들이 뭐 1인 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랬던 거예요. 아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빠 왜 그랬을까? 아유 촌스러운 것들. 내가 있는데 무슨 애들이 그 술 한잔 마신다고 차라리 그렇게 그런 거 한번 해보면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 나쁘지 않다 아빠의 철학은.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 데서 마시 지들끼리 몰래 하는 것보다 애들이 기분 좋게 풀었으면 한 번쯤 받아주고 그래야 애들이 신나서 또 공부를 하고 뭐 이러지. 어우 촌스러워서 그래? 그러더라고 아빠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좀 그 어떤 부분 자유분방하고 대책이 없었고 그리고 아빠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딸을 데려가는 아빠 이제야 이렇게서 데려와서 차를 같이 마시면서 되게 되게 이쁜 아줌마였던 게 기억이 나. 나오면서 또 이제 엄마한테 절대 비밀이다. 내가 또 그 지켰지 의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 아빠 참 철이 없어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낭만주의자에다가 자유롭게 살고 싶고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싶고 하지만 그 열등의 애고가 세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만큼 인생을 못 살았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집착 막 사랑을 많이 하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빠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거야. 이 망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인정하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남녀가 막 사랑하고, 나도 예전에 남녀의 사랑 해봤어. 근데 남녀의 사랑은 딱 한 명과만 사랑에 빠진 거잖아. 나는 온 세상과 사랑에 빠졌어. 그림 그릴 때 영채님의 사랑 속에 온 세상과 사랑 빠져서 그림이 사랑스럽고, 우리 아기들이랑 얘기할 때도 우리 아기들이랑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제자들 막 뭐 엄마의 아픔, 와 심지어 아빠의 아픔 다 느껴주니까 그 모든 아픔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 못해준 아픔 느끼면서 완전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거지. 아빠의 말대로.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있고, 언제든지 목숨도 버릴 각오를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끝내는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근데 뭐 좀 지엽적인 얘기지만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됐어요. 대가까지 했어. 그런 사람들은 또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자식을 놓고 할 이유가 좀 없고 중생구제 바쁘잖아요. 그러니 사실 인류 역사는 에고의 상태에서 계속 또 다른 확장된 에고가 태어나고, 그들이 윤회를 하면서 괴로움을 겪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현실적으로는 부모가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엄청 공부가 많이 돼서 이제 뭐 결혼해서 애를 놓고 이건 어렵고,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뭐 엉망인 상태에서 결혼해서 애 놓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부모가 그래도 최소한 아, 요 정도는 그래도 좀 알고 결혼해서 애를 놓고 육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최소한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내 인생.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자기를 귀속시켜버려. 가족 너무나 많이 결혼이라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자식을 낳으면 온통 인생을 거기에다가 내 인생이 사라져버려. 그거 거기서부터 폐해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몰빵을 애한테 집착을 하고, 그게 엄청난 잘못이라는 거를 그것만 알아도 크게 달라질 거예요. 그걸 몰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애를 위해서 모든 이제 자기 활동을 중단해. 예를 들면 옛날에 친구랑 이렇게 어디 놀러 가서 낭만적인 어떤 일출도 보고 했던 그런 모든 걸 없애고 온통 애한테 애 글자 가르치고 애. 그때 그게 엄청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는 너무나 집착당해서 아주 그냥 괴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끝내는 괴로워. 내가 너 때문에 동창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여행도 한번 못 가고 너 뒤치다꺼리야 이렇게 돼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랬어? 이러면서 싸움이 되는 거야. 애를 아기를 낳았을 때 우주의 중심은 나고 애는 내 우주 중심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하나의 어떤 일정 부분으로 인식해야 돼요. 대신에 즐거움을 주는 어떤 일정한 부분이 돼야 관심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연지 아빠처럼 싹 다 버려. 내 인생에 함몰돼서 거기에는 내 마음을 버리니까 그 내가 가정을 가지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다는 사실도 그냥 무의식은 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 아기가. 그래서 싹 버리고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으로도 인정 안 하거나 아예 버리고 그냥 돈만 갖다 주고 귀찮으니까 이래버리거나 아니면 나 없이 그냥 거기에 함몰되거나 이 오류를 범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세상에 즐기러 왔고 가정이 결혼도 하나의 즐거움 중에 하나야. 그래서 결혼이 즐거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재롱을 보고, 그리고 네 아이가 똥기저귀 갈고 심부름할 지경이 되면 반드시 시켜야 돼. 너도 내가 널 키웠으니까 너도 내 즐거움에 좀 일조할 필요가 있지? 심부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해주고, 또 그 아기도 그 아기 인생에서 엄마 아빠가 즐거움으로 작용해줘야 되니까 내가 좀 재밌게 해줄 그게 있고,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얘기하면 중도의 삶인데 거창할 게 없어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대신에 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내 주변에 온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며 결혼이며 일이며 직장 동료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서 나의 행복에 일조하는 일부분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도 그들의 행복에 일조하는 일부분이 돼야 돼요. 내가 전체가 되려고 하면 안 돼.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가장 오류를 변한 게 뭐냐면 싹 다 끊어. 특히 여자 아기들. 남자친구 빼놓고 남은 모든 여자친구의 관계를 끊어버려. 그리고 몰빵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인생이? 남자 피곤한 거야. 자기만 쳐다보고 맨날 전화하고. 그리고 내 인생은 좁아져요. 바운더리. 특히 결혼하면 가장 놀라운 사실. 오 놀라워라. 모든 걸 중단하고 몰빵을 해서 남편을 괴롭히고 자식은 괴롭히는데 전력투구하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보면 초라해진 뚱뚱한 아줌마가 하나 있어. 그러면 아이가 엄마 창피해 이러면 거기서 자괴감을 느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아기한테 막 그렇게 신경 쓰고 아기에만 집착하는 그런 걸 좀 내려놔. 아이가 내가 직장생활 한다고 버림받으면 아픔 느낄까봐 막 벌벌 떠는데 어차피 아픔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엄마들, 이혼해서 아기를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엄마들, 물론 저도 포함해서죠.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고 그걸 자기를 잘못했다고 죄책감, 수치 주지 말고 항상 이 순간에 지나간 과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뼈아프게 아픔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어떤 것도 희생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야. 자식을 위해서 날 희생하고 남편보다 자식한테 더 올인해서 남편을 희생시키고 또는 남편만 쳐다보고 부인만 쳐다보고 아이들은 무관심하고 내 부모는 내 인생이 없고 오직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만 있고 내 일만 있고 뭔가를 희생하는 거는 그 과도한 집착이고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적어도 균형 감각을 좀 갖고 살면 훨씬 나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 헤라 엄마가 언제 여러분한테 자 돈 닦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명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절도 하고 일도 하고 연애도 해도 허락하고 하면서 딱 원하는 거 하나 있지. 네 마음을 봐. 왜? 마음을 왜 보라고 그래? 어디 한 군데만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보는 거야.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두려움이 큰 법이죠.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단체라 집착도 시켜 일부러. 그래야 두려움이 많이 올라서 송산하니까, 그렇죠? 근데 마음 공부를 안 하고 삶을 좀 순탄하게 살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은 아기는 반드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올라와요? 과도한 집착에서 올라와. 돈을 너무너무 벌려고 돈에만 집착하면 그게 안 될까봐 두려움이. 돈 못 벌 때 두려움과 열등이 얼마나 올라와. 그것 때문에 고통이 없고. 어떤 자기 남편과 부인한테만 집착을 하면 그게 안 이루어질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잃으면 무너져 버려요. 물론 돛닦는 아기들은 일부러 그렇게 해. 균형 감각을 잃고 두려움이 올라서 청산하는 무의식을 열기 위해서. 하지만 자기가 깊은 돛닦고 깨닫겠다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균형 감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수험생이야. 그럼 엄마 아빠는 수험생 아니에요. 맞아요. 왜 그렇게 살아? 자식 밥 해준다고 아는데. 밥 해주다 이게 내 신세. 어떤 아기 내 신세가 왜 이래. 술을 몰빵으로 먹고 막 퍼져버리고 막 자식보다 더 힘들다 그래. 뭐 자식보다 부모가 더 지쳤어. 그러면 자식은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쾌활하게 막 우리 애기 뭐 공부 열심히 했어? 막 이런 걸 원하지. 어떡하니 좋은 대학 가겠니 이거 들으면 힘이 더 빠져. 우리나라 문화에 고3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은 딱 보호체계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고3들을 집이 멍랑하고 즐겁고 그럼 스트레스 받고 와서 막 짜증 부려도 그걸 받아주고 야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막 한번 울기도 하고 재밌는 시간도 만들어주면서 또 같이 이렇게 하고 각자 자기의 삶을 즐기는 거야.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되게 잘했던 건 그거 같아.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고 그게 내 일이니까 자기들이 힘들어 봐. 막 너무 큰 소리를 웃어서 드라마 보다가 내가 방에서 공부가 안 돼 가서 엄마 아빠 좀 줄이고 좀 웃지 막 그랬더니래. 우리 아빠 날 쳐다보더니 어이없이 너는 왜 내 인생을 방해하니? 그래서 내가 아니 예의가 있지. 건강하시네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웃었어. 우리 아빠 얘기 듣고 알았어 방해 안 할게. 근데 좀 조금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딸의 인생에서 좀 작게 웃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알았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한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가 있냐 긴장감이 덜하고 부모가 날 쳐다보고 다른 집처럼 막 사람을 보듯이 쉬 이러면서 막 갖다 주고. 근데 또 엄마들은 그걸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거는 물론 어느 정도 배려는 필요하지만 자기 인생을 다 팽개치고 같이 시험 공부하면 더 힘들어. 압박감이 할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그게 너무 자유로웠어. 엄마는 막 큰 소리로 전화통을 붙들고 2시간씩 내가 공부하거나 말거나 그러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개모임 같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아 우리 엄마 참 이러면서도 아무런 압박감을 안 주니까 어떤 부분은 자유롭고 어차피 내 인생이라 내가 공부가 필요하니까 했었고 그걸 심어준 거지. 그치? 어떤 부분은 그래서 방치해도 그렇지만 뭐 저희 엄마 아빠가 조금 이제 잘못했던 부분은 그거지. 두 분이 싸우셨고 그런 거를 자식한테 보여서 충격적으로 보였던 장면과 두 분이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살았던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거 재밌게 살지 못했던 그게 치명적이고 우리에게 그 재미를
재미를 주긴 줬는데 두 분이 재미있는 걸 안 보여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시니컬한 게 돼버린 이제 그런 애고가 생긴 거고, 외에는 게 압박감을 많이 주시지 않고 어떤 부분은 별로 그렇게 자식의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든. 물론 두 분이 서로 남녀가 두 분 때문에 괴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제발 좀 자기 인생 좀 살기를. 그리고 자기 인생 안 살면서 잘 산다고 착각하면서 나중에 그거를 누구에게인가 얘기하거든. 요금 내놓으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할 때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거. 자기 인생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현진님 저기 독서실 안 갔어요? 독서실 갔죠. 아. 놀았어. 아 그렇구나. 저는 독서실 갈 때 저녁 시간 그때 형 누나도 이제 대학 갔으니까 어머니랑 형 누나도 드라마 볼 때 난 독서실 가야 되는데 아 그때가 지금도 매우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독서실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독서실 가야 돼 이러면서 그 드라마를 못 보고 또 화기애애한 가족의 그 시간인데 드라마 보면서 그걸 못 즐겼던 게 지금은 참 한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많이 즐기고 있잖아? 아, 그렇죠. 오빠와도 보고 오빠와 같이 보면서 절하고 절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지 너무 참... 그러니까 괴로운데 그 막 맞아 헤라만 말대로 충족되는 뭔가가 있어요. 같이 드라마 영화를 보고 뭔가 풀어내고 있는 감정을 그치. 표현하는 거 엄마는 위에서 그림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니들은 너는 글을 써라 난 떡을 쓸게야 니들은 절을 해라 난 그림 그리게 이러고 있고 뭔가 함께하는 그런 게 있는 거지.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게 있고 근데 함께하면서 따로 또 가치가 분명해야 돼요. 자기 일을 확실하게 하고 자식을 키울 때 절대로 대신 자식을 위해서 방 치워주고 하는 거 하면 안 돼. 딱 네 대신에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수치 주면서 너는 왜 그렇게 그 이게 아니라 딱딱 얘기해주고 자기 할 일 하되 자기 삶을 충실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존감이 올라가죠. 자식이 엄마 아빠가 자기가 스스로의 자기 삶을 즐길 때 온통 내 삶에 의존하고 이러볼 때는 너무 압박감 느끼고 힘들고 아기처럼 보이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데 충분히 즐기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가 나는 이 세상에 최고 멋진 부모 같아. 그래서 내가 마음 공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엄마 하면서 사실 혜라 엄마가 살인적인 일정으로 하고 그림도 막 엄청 그리고 하지만 내가 한 번도 여러분한테 아 진짜 이거 너무 하기 싫어 죽겠어 이런 게 없잖아. 너무 재밌고 신나하면서 하니까 여러분이 인생은 행복한 거야를 정말 그거는 뭐 머리로 해주려고 해주는 게 아니지. 진짜 내가 즐거운 일만 하니까 옛날과 다르게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일만 하니까 일이 즐겁고 행복한 거다라는 컨셉은 명체말 와서 정식으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엔 그냥 했는데 나는 사실 그거는 옛날부터 좀 그랬어요. 옛날에 그 제약회사 잠깐 있고 그 병원약국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있어. 누군가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런 데를 만들어 놓고 내가 와서 막 이렇게 일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재밌게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재밌게 막 놀기도 하면서 일도 하는데 또 돈까지 받아 배우기도 하고 야 진짜 인생은 진짜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줘야지 해서 거의 두세 명분 몫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가면 이제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 바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없다. 벌써 뛰어다니고 항상 뛰어다니고 손발을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약 짓는 기계가 있는데 넣고 착 밟으면 딱 떨어지면서 쫙 하는데 그 속도가 빛의 속도야. 그러니까 내가 쓰면 소리가 달라. 그러니까 보통 약사들은 그걸 잘 안 하고 이렇게 그 밑에 일하는 그 보조 아기들이 그걸 많이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답답하니까 피해봐. 내가 해볼게. 그러면서 막 슉 막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빵 하나 먹고 그거를 막 해서 기 막 밀려요. 대기원 잡아. 거기 종합병 막 100명씩 번호표 있는데 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 다 밥 막 그럼 시골 들어가는 막차 놓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이래. 근데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직원들 다 밥 먹으러 보내고 내가 그걸 다 해갖고 다 싹 해서 주고 오면 직원들도 할 일 편해지잖아. 밀린 사람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마워. 이렇게 일하면서 나 진짜 한 번도 뺏긴다고 생각한 게 너무 신났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조금 적응이 안 됐어요. 여기서 공부가 이렇게 하면서 일이 힘들고 싫다?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가 그 느낌이 없었어. 일이 힘들고 싫다가 몰랐어 그거를. 그래서 이해를 못 해줬어 그 마음을. 어느 정도냐면 설날에 약국에서 일할 때 환자가 200명씩도 그때는 약사가 의사 역할까지 해서 내가 증상 듣고 적어서 하는 건데
커피만 하루에 5잔 마시면서 일한 적이 있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것이야. 그래도 한 번도 난 왜 인생 이렇고 괴롭고 막 이러지 않고 되게 기쁘고 어우 나를 나한테 실력 있는 약사라고 이렇게 많이 와줬네? 행복하네? 이렇게 느꼈거든. 그러니까 많은 아기들 상담하면서 그걸 공감을 못했는데 그래서 어우 이거 공감력이 떨어진다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업무량이 과도해지면서 나도 이제 그 느낌이 올라온 거야. 어우 내가 다 아 힘들다 이렇게 너무 이제 세션 많이 하고 하루 종일 막 너무 힘들 때는 뻗어버릴 때는 이게 어 그때 아 이거구나 애고가 심하니까 이게 지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 느낌을 알게 됐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 저희 형제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된 시점이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집착이 있으시긴 있으셨지만 일단 마음의 반은 사회활동을 하셔야 됐으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압박량이 잠재의식에서는 축소가 되니까 이제 엄마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줄 수 없구나 라는 걸 알고 아,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되는구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 느낌이 선명했거든요. 어머니가 바, 적당히 바빴던 게 그나마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에서 조사를 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하게 성공한 사람들 50인을 선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성공 돈만 많고 이게 아니라 너무나 균형 잡힌 생활을 행복한 가정 생활과 돈도 많고 잘 즐기고 너무나 행복하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성공한 50인 선정했어.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를 추적 조사한 거야. 도대체 어떤 부모가 이렇게 천재적이고 성공하면서 행복한 사람을 만드나. 그래서 부모를 조사한 결과 이제 본인들은 기대했던 거야. 자식한테 막 올인해서 뭐를 많이 해주고. 근데 놀랍게도 전부 다 둘 다 일을 했대. 부모들이 다 일을 해서 시간이 별로 없고 근데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라는 거. 공통점이 부모. 그래서 자식에게는 시간을 많이 못 주는데 짜투리 시간을 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려고 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 사는 모습이 행복하게 부모가 행복한 걸 보여주니까 몸이 학습하는 거야. 저렇게 일하고 공부하는 게 행복한 거구나. 그리고 나랑 놀아줄 때 자기가 충분히 자아실현을 하잖아. 부모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거우니까 아이들한테도 그거를 전달을 잘하는 거지. 자기 인생이 짜증나면 아이들도 귀찮고 싫을 텐데 행복하게 놀아주고 막 이렇게 주려고 했던. 그래서 뭔 간섭은 안 하는데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잘 들어주고 그 롤모델이 부모가 롤모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거는 이 얘기는 옛날에 내가 어느 책에서 읽은 거였거든. 근데 마음공부하고 나서는 내가 무의식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런 부모가 가장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더라 이거지. 그리고 나 자신도 이제 공부가 이제 되면 될수록 우리 아기들한테 뭐를 간섭하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역할을 내가 잘 안 하잖아. 스스로 알아서 그걸 탐구해서 알아서 해결하게 하고 내가 들어보고 큰 흐름이 잘못된 것만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만 고쳐주고 웬만한 건 우리 아기들한테 다 네가 맞다 해라 이렇게 이렇게 허용하게 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사는 거를 보여주고 내 인생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영감이 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내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여러분의 존재는 사실 나한테 귀요미의 존재지. 막 내가 장난처럼 야 너 저거 어떻게 저 똥사배기 막 이렇게 할 때 난 재밌는 거야. 저거 큰일 났어 저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는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놀리는 거야. 애기들 놀리듯이. 그러니까 견성형도 그렇고 제자 아기들은 나에게 기쁨의 존재 그리고 나 역시 우리 아기들한테는 기쁨의 존재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그 느낌이 더 확연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게 너무 선명한 거죠. 하늘에 나는 새도 그렇고 들꽃도 그렇듯이 그치?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자기 인생 제발 좀 자기 인생 살고 수험생 부모는 절대 수험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험생은 지겨우니까 막 너무 힘든데 집에 들어와서 부모도 다 사랑하는 것이 나를 보고 압박을 받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근데 다행히 우리 집은 그게 전혀 없었어. 드라마도 마음대로 보고 내가 아우 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 철이 없어 하면서도 나는 압박감을 별로 안 느꼈던 거야. 딴 아기들은 내가 이제 어떨 때 느꼈냐면 아 힘들겠다 느끼는 게 엄마가 그런데 오늘 어디까지 배웠어? 내 친구 같은 경우 가면은 그리고 일일이 그걸 보고 엄마도 너를 위해서 뭐 불공을 드리러 뭐, 그럼 엄마 하지 마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든 인생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숨 막히겠다 좀 이런 마음은 올라오더라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살면 공부를 열심히 할 아기는 다 해요. 알할 아기는 거기에서 기쁨을 못 느껴. 일찌감치 딴 데로 보내야 되는 아기야. 우기지 말고, 제발 집착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허용해야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직계 제자들은 뭐 헤라 엄마가 진단 반, 농담 반, 수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진행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뭐 연재님 같은 경우에 나이도 아직 젊고 아니고 결혼했어, 애도 낳았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요. 그거는 저기 연재한테 질문? 네. 저는 근데 사실 무서워요, 결혼하고 애기를 낳는 게. 네. 아, 결혼시켜야 되고. 아니, 엄마 엄마 같은 삶을 살고 제 자식한테도 똑같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면 안 되지. 네. 하면 안 되지. 자기가 너무 알고 있으니까. 아, 네.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그 집착이 다 내려가 그 애부가 죽으면 괜찮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수절하라는 게,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 결혼하지 마라. 애고는 그렇게 들어. 아니야. 결혼과 상관없어. 결혼 안 해도 무엇인가 집착을 쓰고 있으면 수절 상태가 아닌 거야. 내가 수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농담으로 하지만 그냥 모든 거에 집착을 끊고 영채님 사랑하는, 영채님 사랑은 뭐야? 이 세상 모든 게 사랑인 걸 알고,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모든 게 사랑인 걸 알고, 그거와 사랑의 그 대상, 그게 일이든 그게 물건이든 동물이든 뭐 사물이든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사랑에 빠져서 살면, 수절이랑 어디에 집착하는 걸 끊어라 이런 뜻이야. 끊을 절제로. 그 뭐 지키고 끊고 막 할 때 보통 수절은 한 남자 한 여자를 위해서 뭐. 또는 그러니까 영채님을 위해서, 영채님이 이 세상이야. 이 세상과 결혼하고 이 세상과 즐기려고 왔는데, 여러분 그걸 이 세상에서 지엽적인 한 대만 매달리잖아. 돈, 권력, 여자, 남자. 그걸 끊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혼했어도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 결혼 안 한 것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마음으로 부담 주지 않고 각자 윈윈으로 친구처럼. 그러면 수절인 거야. 근데 과도해서 배우자를 자기로 투사하잖아 그 순간. 결혼하면 배우자가 자기야 완전히. 그래서 내 남편에 대한 모든 흠은 다 감싸주면서 막 그게 잘하는 줄 알고 내 여자만 보여. 그래서 내 여자 때문에 딴 여자랑 관계를 다 끊어. 인생의 즐거움을 다 크고. 그거야말로 정말 수절하는 거야. 배타적 소유권이 발생되는. 그렇지. 그러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어. 그러면 재미는 정말 줄어들고 나중에는 괴로움만 남게 돼 있어요. 집착이 있는 아가들은. 난 그런 거 전혀 없거든. 어떤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나 뭐 이런 데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자유롭게 살으라는 거야. 그리고 상대 배우자를 진짜 사랑하면, 나 이렇게 생각해. 진짜 사랑하면 자유를 허용해야지. 그렇잖아. 뭐 말도 못하게 하고 막 그게 무슨 인간적인 그런 모든 즐거움을 다 박탈해버려서 나만 봐. 그 무슨 재미가 있어. 재미는 다양한 게 재미잖아. 단맛만 먹으면 재미없지. 아가.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골고루 똑같아. 그 맨날 보는 내 가족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냐. 가족 볼 때는 그 사람이 최선으로 사랑을 하지만 또 딴 거 볼 때는 이렇게 다 각자 그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 알아요. 그것 때문에 미움도 올라오잖아. 시어머니가 아들 뺏겠다고 미움 올라오고 자기만 보라고. 어떻게 자기만 봐.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다 놓고 보면 모든 게 사랑이야. 나는 가끔 우리 애기들 중에 마스터 아가들 중 연애하는 아가들 있잖아, 제작기. 보고 있으면 귀여워. 엄청 둘이 투닥투닥 하면서 막 서로 또 애정표현을 하면 귀여워. 아, 그러면 시어머니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집착이 없는 시어머니 마음은 그래. 내 자식이 행복한 걸 보는 거잖아. 그 또 꼬맹이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나만 봐 이러고 있는 그 이상한 집착이 뭐가. 수절을 시키려고 그래. 서로 수절시키려고 하는 거지. 시어머니는 나만 봐. 며느리는 나만 봐. 그치? 남편은 또 나만 봐. 그러니까 가끔 보면 집에서도 남편이 막 헤라엄마 질투해. 자기만 보라고. 아니 어떻게 자기만 봐. 헤라엄마도 보고 자기도 보고. 그게 이상한 거. 모든 다양한 재미를 다 누려야 되는 거 거지 않아?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그의 집착이 끊어지면은 그게 행복이 되는 거야. 보고 있으면 재밌어. 귀여워. 둘이 노는 거. 커플티 입고 나타나서 까부는 거 보면 귀엽잖아. 그리고 막 심지어 막 까불면서 이래. 엄마 누구 아무개 자기 이제 남자친구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럼 내가 웃겨.
엄청 귀엽다 네 눈에 내가 막 이러면서 놀리는데 그런 것들이 귀엽게 보여. 모든 게 행복이 되는 거야. 근데 집착이 있어서 나만 보라고 그러고 사랑받겠다고 하는 순간 사랑이 없어지는 거야. 아이러니 역설이지. 제발 좀 그래서 자식 인생에 이렇게 매달려서 그 자식이 성공해도 내 뜻대로 돼도 그 다음에는 어머해. 걔가 내 뜻대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지? 힘들어져요. 자기 인생을 살아. 소소한 어떤 행복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내 자식이 고3인 거랑 아니 내가 개 모임에서 어디 가서 어? 그렇잖아.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떠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그게 내 행복을 즐겨야 자식한테 또 잘해주는 거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아기 같은 경우도 그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가면 또 그렇게 살고 힘들어지는 거지. 그치? 마음을 통해서 그걸 인정해서 너 좋은 남자 있으면 난 말리지 않아. 얼마든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하지만 집착해서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남자밖에 없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라고 느끼지만 다른 모든 걸 포기해. 엄마 아빠도 안 보이잖아. 가출해 막. 무모하게 결혼해. 그 말로가 어때? 세상과 사랑에 빠져서 모든 세상을 균형 있게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이 돼. 다채롭고. 근데 뭘 버려. 그냥 안 되고. 돈에 미치거나 뭐 남자 여자 어떤 거에 치우치면. 그리고 절대절명 막 고3들 막 대학 잘 못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대학 못 가도 저희 누나는 이제 첫째에 고3 가고 하는 과정에서 좀 성적 안 나오고 해서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나도 이제 수행을 하니까 누나 누나의 삶을 좀 많이 산 편이에요. 좀 많이 그래서 아이들 공부 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누나는 좀 허용적이었거든요. 자기가 뭐 어쨌든 뭐 공부 잘했고 자기 욕구가 다 충족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막상 첫째 아이가 이제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니까 집안 전체가 상당 시간 동안 우울하고 누나도 힘들고 그런 시간을 결국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했고 자기의 어떤 애고의 욕심이긴 하지만 그 충족했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학부모의 그 아픔은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 같아요. 못하죠. 예. 근데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아픔에서 벗어나. 이게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아픔이고 내 아들은 공부를 못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등이 올라서 지금 아프고 다 힘들어 우리 식구가. 그 힘듦을 인정하고 견디고 내 마음이라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받아들일 때 그게 되게 오래 가는 거야. 병을 앓고 나면 건강해져요. 아이들이 한번 아프면 성장하듯이 우리의 의식도 아파야 성장하니까 필연적인 코스지. 내가 하는 말은 조금 덜 아프고 빨리 넘길 수 있다는 거지 전혀 안 아프지 않아. 내 삶을 살아도 내 삶도 아픈데. 그래서 자식의 삶도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프지. 내 일부잖아. 그렇지? 하지만 그거를 빨리 앓고 지나가는 방법은 받아들여서 그 아픔을 내 거로 인지해야 되는데 이런 부모 있어요. 내가 나는 대학 좋은 데 나왔고 네가 어떻게 못할 수 있니? 받아들여주질 않아 열등이를. 아니 나는 잘했지만 못할 수 있는 거고 못한다는 얘기는 그 아픔 이면에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얘가 이거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인생은 다양하고 이 세상인 거 사랑에 빠지는 거라 공부와 사랑에 못 빠진 아기는 다른 거라 또 사랑에 빠질 수 있고 공부 하나로 이 아이기를 다 매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넌 공부 못하니까 너는 아예 구제불능이야. 너는 좋은 대학 못 가니까 누구보다 못해. 여기가 함정인 거야. 못하는 건 인정해. 아파. 하지만 그뿐인 거야. 너는 공부를 못한 아기는 그건 맞아. 그건 아파. 열등이야. 하지만 다른 모든 게 무능하고 쓸모없고 이게 아닌 건데 그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없는 열등의식과 절망감을 심어주고 나도 왜 그렇게 돼버리냐면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면 우리 아기가 공부 못한 거 받아들이면 그렇게 열등이로 보이지 않거든. 그걸 인정을 못할 때 구집을 부리면서 잘해야 된다고 우기면서 들볶을 때 강요할 때 막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야. 어? 너 같은 아이는 나가 죽어. 어? 공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하면서 다가 아닌 줄 알면서도 심하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 얘가 공부 잘할 거라고. 그런 걸 착각해. 화낸다고 잘합니까? 압박한다고 못한 아이가 잘해요. 그렇잖아? 그림에 재능 없는 아이가 압박한다고 피카소처럼 그리고 똑같은 거야 공부도. 피아노 못 치는 아이가 막 갑자기 막 화낸다고 피아노 잘 치나?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혜리 엄마가 어떨 때 우리 아기들한테 화내는 건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화를 내서 그 미움액으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차원이고 화내도 소용없을 때는 화 안 내잖아 나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포기해요. 오,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포기할 건 좀 포기하고 받아들이면 의외로 그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면 빨리 알게 돼. 아픔을 인정하면. 근데 그 인정 안 할 때는 그게 마치 공부 좀 못하는 게 삶이 뭐 무너지고 무슨 그 집안이 망하는 것처럼 가면 안 되는 거죠. 인생의 지극하기 일부인데. 근데 자신의 원형의 삶을 어린 나이에 찾으면 참 다행인데 못 찾았죠. 못 찾았죠. 못 찾아서 여기에 왔죠. 그러니까 쭉 뭘 해야 할지 몰랐어. 근데 성장기 때 그 찾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인생 자체가 그 원형의 삶을 찾는 학생 때 찾아서 자아실현한다. 자아실현하는 아가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대가나 출세한 아가들은 그럼 다 만족할까? 만족 안 하지.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하고 희생해야 되고 어쨌든 유명해지면 뭐 어떤 성악가 아가는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모두 공연하고 그거 너무너무 뼈아픈 거지, 그치? 필연적으로 아픔을 동반하는 거고 그 자기 원형의 삶을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이제 평생을 거쳐서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원형의 삶이라 하면 자기가 태어난 목적된 삶은 사실은 이 지구별의 인간의 몸을 갖고 온 목적은 딱 하나예요. 깨닫기 위해서 뭐야. 그거를 다 모르고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해서 훌륭해지려고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모든 방황 속에서 이게 원형의 삶이라고 착각하지만 궁극적 마지막 인간의 고해. 이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그렇죠? 어디까지나 인간의 개체가 의식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진화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는 살아왔거든. 그래서 진화의 마지막 단계, 인간으로서 이런 육체, 동물적인 애고의 마지막 이 동물의 애고가 그 애고가 죽고 마지막으로 신성으로 도약해서 깨닫고 의식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실 태어난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게 삶이야. 지구별에서 그 학교고야. 방황하면 여기 찾아야 돼. 그러다가 우리 아기들은 이제 돌이켜서 아 원형을 찾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게 깨달음이었던 거고 심지어 이제 좀 일찍 눈뜬 아기는 깨닫고 싶어. 그 발언이 올라온 아기는 이제 내가 깨닫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이제 어렴풋이 알고 온 거예요. 나는 아예 몰랐는데 여기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알았어. 아 모든 개체는 성장 진화하기 위해서 살고 있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의식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고 그 의식의 성장의 마지막 단계가 이 몸뚱아리를 벗고 육체의 짐승의 수치를 집착하는 몸뚱이가 나라는 의식을 벗고 우리 모두 하나의 마음, 내가 내 존재가 마음의 존재라는 걸 알고 신성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받았구나 그걸 알고 이제 이 공부를 해보죠.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걸 알고 마지막에 이제 그 진화 지금 인류는 그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어쨌든 의식의 진화의 과정에 접어들고 있죠. 지금 인류가. 그래서 원형의 삶이란 자기가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의 삶이 하루를 살아도 완전히 산 거야. 단 1초를 살아도 깨닫고 나서 산 삶이 자기가 완벽하게 자아실현하고 죽은 삶이고 깨닫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위대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불만족하거든. 죽을 때. 아, 난 이러이러 이건 이렇게 했어야 돼. 허망함이 남고. 공부하죠.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다수가 마음 공부를 깊이 안 했을 테니까 당장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대학 학과를 정해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성적순으로 정해야지. 그럼 성적순으로 그 말이라고 나의 대부분의 지금 교육이 그냥 대학교 이전에 모든 나의 그런 걸 결정해서 간다. 근데 어떤 부분 또 성적에 따라서 그걸 정하는 부분이 그렇지. 있잖아요. 할 수 없어요. 성적에 따라 정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그걸 자꾸 또 이건 틀렸어.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이렇게 해야 돼. 이 세상에 틀린 건 없어요. 지금 제도가 이러면 따라가는 거야. 거기에 맞게.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본래가 주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하나 발견해내죠. 내가 이게 안 맞네? 4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게 안 맞았다는 데에 대한 허탈함을 갖고 누가 막 나한테 2시간을 떠들더라고. 상담자가 그걸 야 너 4년 동안 그게 안 맞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된 거지. 성공했네. 이제 딴 데로 가면 돼. 이랬어. 근데 혜라님 막 이러는 거야.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고 아무 흠집 없이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거야. 실수가 모아져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수가 아름답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게 삶이지. 완벽하게 해서 끝나. 무슨 재미가 있어. 혜라 엄마가 이렇게 별 두 개 달고 실수를 했으니까 아픈데 내 인생이 파란만장이 된 거야. 아름다운 거야.
아프지 마. 여러분이 실수를 전혀 안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예요. 실수는 인간을 가리켜. 그걸 통해서 신호예요. 신성이 가리키는 신호. 그걸 통해서 내가 거창한 깨달음을 얘기했지만 그건 어쨌든 많이 살다 보면 원하는 아가들이 안에서 가는 거고 이미 깨달음을 향해서 저절로 가고 있어. 내가 머리로 깨달아야지 하지 않는 아가들도 걱정하지 마요. 본래가 대학에 떨어지는 시련도 주고 4년 공부했더니 여기 안 맞아. 그래서 좀 새로 들어와야 되고 뭐 시험 성적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가기 싫은데 갔지만 분명히 가르치기 받을 게 있어서 간 거야. 절대로 우연은 없기 때문에 가면은 다 성적순으로 갔지만 기가 막히게 나에게 뭘 알려줄 모든 사람과 그게 딱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거야. 완벽한 에너지 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라 그게 틀렸다 맞다 머리를 굴리지 말고 좀 내려놓으세요. 또 받아들여 성적순으로 골라야 되면 할 수 없이 고르고 이게 재능이 있나 싶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얘 봐 아니라고 생각이 올라오잖아. 또 피아노 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인생이요. 그래서 내 말은 그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려고 자꾸 뭐 애쓰지 말고 무조건 즐거움을 찾고 기쁘게 살아라. 아픔도 받아들여라. 그러다 보면 모든 게 그냥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고 나의 가르침을 주게 돼 있고 단 제일 큰 명제가 자기 삶을 절대 균형감각 있게 모든 걸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픔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극히 일부러 다 놔야지 어디 하나에 치우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제 인생이 너무 아팠던 가장 중대한 실수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공방에서 일반인에서 내가 그것만 그렇게 안 했어도 행복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 물론 도닦고는 안 왔겠지. 그러면 치우치지 않았으면 행복했을 거라고. 다 좀 내려놓고 조금 조금 다 즐기면서 살았으면 그렇게 갈급하니까 행복을 못 느끼니까 더 집착하게 되고 행복이 없어 또 집착 이렇게 끝가운데 없이 가버린 거야. 그게 가니까 또 다 놔버리고 그럼 또 이쪽으로 가고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면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만 그거만 이제 하면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면서 다 이유가 있구나. 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는 거대한 암덩어리예요. 의식체 신성이라고. 그래서 모든 게 신성이 다 신성의 조화를 나에게 완벽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에고는 그걸 의심하는 에고지. 의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살까? 그걸 내려놓고 받아들여라. 어떤 현실이든. 그래서 마음 공부의 기초가 그거잖아. 모든 게 네 마음이다. 이거잖아. 네 마음을 닦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이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성적순대로 택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성적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뭘 고민을 해? 알지도 못하는 원형을 뭐 어떻게 찾으라고? 그러니까 일단 성적은 나왔고. 오히려 되게 사람들이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절망감을 진짜 많이 느끼는 거 아니 절망감 느끼고 해결이 되냐고. 안 되죠. 절망감도 나하고 할 수 없어. 그 아픔을 받아들인 다음에 성적순으로 택하고 그렇게 가면 돼요. 뭐 돈이 없으면 또 돈순으로 택하지. 나 같은 경우는 사립대를 가지 말아라. 돈이 없다 그래서 국립대를 가고 뭐 그 상황에 맞게 택하면 다 알아서 영채님이 신성이 우리를 인도를 합니다. 저도 그 갈증과 관련된 것 같이 잘못된 선택이 뭔가 거기서도 배울 게 있다라는 거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 의식에서 형이 유학을 가서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동생 형 따라 하잖아요. 나도 유학 한번 가봐야 되겠지. 이제 뭔가 갈증이 있는 거죠. 형 따라 하는 삶이었으니까 갔는데 아 이 길이 내가 아니구나 그걸 안 거죠. 다행히 또 헤라님 강의 유튜브 보고 돌아왔고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 나가서 살고 해외 뭐 유학 뭐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은 1도 없거든요. 그렇지. 해봤으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딱 떨궈낸 거죠. 그렇지. 네. 가보지 않은 길을 머리로 이해시켜서 실수 안 하고 안 가려고 하면 절대 아무것도 못 배워요. 실수를 반드시 해서 고통을 당해봐야 아 이거 아닌가 봐.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 몸으로. 그랬을 때 진짜 배움인 거야. 언어가 안 된다라는 게 그렇게 열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관광이 아니니까 그 스트레스가 외로움과 고통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거를 저희 형이 잘 버텨냈다라는 게 물론 형은 또 가족이 같이 갔으니까 괜찮긴 했지만 참 유학 가서 산 사람들 대단하다 그 생각하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성희아가도 외국에 갔다가 맛이 제일 돼서 돌아왔잖아. 아주 독한 아기들만 가고 버티기가 힘든 거지 그게. 근데 그런 체험이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에고는 옳다 그러다 나쁘다 좋다 막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자꾸 분류를 하는 거야. 어떤 것도 잘못된 게 없고 틀린 게 없고
모든 건 다 교훈이 있고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게 진짜 뼈아프게 배우는 게 진짜잖아. 고통 안 겪고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다 끝나는 거이기 때문에 제 모토는 그래 어떤 경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성적순 택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하게 그걸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할 건데? 원형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원형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 것도 몰라. 그렇지 모르는데 그럼 성적도 없으면 수능 시험 좋은 거야. 왜냐면 아 그것도 없으면 대학을 어떻게 보낼 거야. 아무데나 갈 수도 없는 거고 성적 있으니까 포기하고 대충 가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어떤 관계는 아 대학 없애 물론 없애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데 가서 또 어른이 되기 입문 전 과정에 또 배울 게 있고 필요 없으면 사라지겠지. 사라질 때까지 뭔가 필요하니까 있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녀 때에서 이제 뭔가 자기들 세대만큼 살지 못할 때 빨리 알아차리고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폐가 망신한다라는 거.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망하고 있는 거지. 무의식에서 이미 극점을 찍은 거지. 마음 버리는 육체의 물질에 집착해서 막 밖을 향해 달리다가 마음을 너무 버려서 이제 자녀 때에는 완전히 마음을 버렸으니까 이제 이게 집안이 망해가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깨어나라고 또 그 고통도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참 이런 동영상을 찍을 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도 마음을 동의를 안 하거든. 다 보이는 물질이나 입으로 말하면서 소통한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마음 자기 보는 거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얘기하게 되면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인데 애구들은 이렇게 봐요. 고3 수험생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져요. 이런 거를 기대한단 말이지. 사실 그 근원의 밑에는 마음인데 그래서 깊은 얘기로 들어가면 너무 이게 전문적이니까 또 그하게 이해 못할까봐 그렇지만 사실 근원적인 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는 아픔과 막 모든 거를 받아들이되 그래서 이제 제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언이 균형 감각 가져라. 그러다 보면 아픔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애고들은 말초적이라 요렇게 하면 안 아플 거야. 저렇게 하면 괜찮아. 요걸 원해요. 근데 그런 일은 없거든. 인생은 원래 아픈 거거든. 안 아프려고 요기를 피하면 요쪽에서 찌르고 저쪽으로 피하면 저쪽에서 찌르거든. 빨리 받아들이면 고통이 얼른 줄어들고. 사실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받아 내 일부러 그 대신에 전체가 다 집착 쓰면 전체 다니까 그거 얼마나 아파. 일부러 받아. 부모가 전체가 되면 부모한테 버림받는 게 대단하다고 느끼지. 하지만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면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 다른 데서도 이렇게 뭐 자꾸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 내 인생이 전부가 자식이 되면 잘못되면 너무 아프고 잘못될 확률도 높아. 걔가 힘드니까. 근데 균형 있게 살면 그런 모든 거에 해답이 사실 거기 있는데 그 균형을 잃고 자꾸 집착에 쓸리는 게 자기 마음 안 보니까. 그리고 맞다 틀리다 매여서 돈 버는 게 최고야. 공부 잘하는 게 최고야. 뭐 예쁜 게 최고야. 뭐 너무 자기만의 그 집착을 쓰니까. 자 이제 됐으니까 해결이 네. 좀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재밌는 대답.